오늘 소개해드릴 현장 최근 이천에서 분양했던 단지들 가운데 가장 저렴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바로 이천 자이더 레브입니다. 계약금 5%로 입주시까지 들어가는 돈 없고요. 초기 자금 2,000만원대로 계약이 가능한 현장입니다. 전매 제한 6개월로 중도금 발생 전매가 가능한 점도 참고해 주시고요. 이천 자이더 레브는 경기도 이천시 송정동 산 31번지 1원에 위치합니다. 지하 4층부터 지상 최고 25층 7개동 총 635세대로 2027년 4월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평형대는 84타입부터 117, 185타입으로 중대형 평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지는 남향중심 배치와 전세대 판상형 맞통풍 설계가 적용되겠습니다. 세대당 약 1.6대 이상의 넉넉한 주차 공간이 제공돼서 편리하고 넉넉하게 주차 가능하겠습니다. 단지에서 약 300m 거리에 송정초, 송정동 등이 위치해 있어 안전하게 통학이 가능하겠습니다. 단지 바로 북측으로는 산책로와 연결되는 약 3,600평 규모 축구장 약 1.5배 크기의 공원도 조성될 예정인데요. 아리산, 망현상 등도 가깝게 자리해 이런 녹지 환경 마음껏 누려볼 수 있겠습니다. 생활권은 편리한 송정 생활권을 누리시면서 중앙로 문화의 거리와 인접하겠고요. 이마트,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등의 편의시설도 가깝게 이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해당 아파트로는 중신로와 인접해 있어 시내외로 이동하기 수월하고 인근 중부고속도로로 서인천IC, 영동고속도로 이천IC, 성남이천로가 위치해 사통팔달 교통환경 갖춰지겠습니다. 단지 내에는 자이의 차별화된 고급 커뮤니티 시설도 대거 도입되는데요. GDR에 적용된 골프 연습장, 피트니스, GX룸, 사우나, 카페테리아 등이 조성돼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였고요. 게스트하우스, 다함께 돌봄센터, 독서실들의 교육 및 교육시설도 조성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천 자이더 레브 만나러 가보실게요. 네, 지금 117타입입니다. 88세대 하나 있고요. 아직 로얄층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자, 신발장 넉넉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키큰 장고 4칸 기본 옵션으로 흑경처리 거울 효과와 팬트리로 기본 선반까지 잘 꾸며놨습니다. 편지 같은 거 보관하실 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자, 안쪽 한번 들어오시죠. 한번 이렇게 꺾이고 들어오니까 이런 부분이 좀 굉장히 좋습니다. 자, 보세요. 저랑 실장님이랑 들어오자마자 117타입 보고 와 소리만 몇 번 한지 모르겠습니다. 국민 타입 8사 타입만 보다 이렇게 또 117 타입 보면 뒤 확실히 더 커 보이는 효과도 있고요. 실제로 보시면 더 큽니다. 자, 모델하우스 홍보관 방문하시게 되면은 8사 타입과 8사 타입 두 타입이 있습니다. 117 타입까지 총 세 타입 볼 수 있습니다. 자, TV 아트월 자리 굉장히 큽니다. 강폭 타일 마감 처리 고급스럽게 잘 해놨고요. 기본으로 광마루 또는 유상으로는 포세린 타일로도 교체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반대편에도 강폭 타일 마감 처리 고급스럽게 잘 해놨고요. 소파 자리는 4인에서 많게는 기역자로 6인에서 8인까지도 될 것 같습니다. 4m가 훌쩍 넘어가는 가시거리 선보이고 있고요. 높은 층고까지 자랑하고 있네요.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주방입니다. 아, 주방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자, 어떤가요? 영상이 고급스럽게 잘 나오나요? 널찍합니다. 자, 가장 제일 눈에 띄었던 거는 주방에도 우문화 천장 시공하다 보니까 높은 층을 자랑하고 있고요. 포인트 조명과 LED 조명까지 곳곳에 잘 해놨습니다. 6인에서 많게는 8인까지 식탁 자리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인분들, 친구분들 초대하셔서 이렇게 식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작지만 미니 홈바 잘 마련되어 있고요. 커피 머신부터 정수기, 진열장까지 이쁘게 잘 들어가는 모습 확인되실 거고요. 하부장까지 고급스럽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에는 실외기실 또 따로 빼놨습니다. 자, 반대편 구도를 한번 볼까요? 자, 어떻습니까? 또 흑백 요리상에 나온 것처럼 뭔가 셰프가 된 느낌 같지 않나요? 자, 이쪽 보시면 넓은 조리대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대형 조리대고요. 독립형 후드까지 따로 고급스럽게 좀 해놓은 점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유럽산 세라믹 패널입니다. 정말로 실제로 보시면 고급스럽고요. 냉장고 자리는 3단 냉장고, 모피스코프 또는 오브제까지도 들어간 거 확보되어 있고요. 유상 옵션이지만 에어컨과 공기순환기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쪽 보시게 되면은 뒤에 대형 환기창이 가장 제일 눈에 떴고요. 여기는 기본 타일이 유럽산 포세린 타일인데요. 기본 옵션입니다. 유상 아니고요. 자, 유상으로는 광파 오븐 렌즈와 식기세척기만 유상입니다. 주방 옆에 있는 다용도실
보시죠. 자, 첫 번째 대용대실입니다. 세탁기 건조기를 세로든 가로든 충분히 어느 쪽에도 하셔도 넓은 공간을 자랑하고 있네요. 자, 안방 갑니다. 안방 가는 이 복도에 또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잘 꾸며져 있습니다. 붙박이장으로, 키큰장으로, 기본 옵션으로 잘 해드렸고요. 자, 이쪽 보시게 되면은 저는 드레스룸을 또 보고 또 감탄을 또 했습니다. 대형 안방입니다. 패밀리 침대 들어가도 공간이 남아요. 드레스룸이 무려 두 개나 있습니다. 두 개. 웬만한 안방에 드레스룸 하나만 있어요. 두 개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드레스룸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드레스룸입니다. 이렇게 대형 드레스룸이 D자로 잘 들어가 있고요. 넓은 시스템장을 꾸미셔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다용도실입니다. 발코니 잘 되어 있고요. 빨래 건조대부터 해서 청소공까지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네요. 자, 기본 옵션으로 파우더룸 잘 넣어드렸습니다. 하부장까지 잘 들어가 있는 기본 파우더룸이고요. 자, 한쪽 보시죠. 두 번째 드레스룸입니다. 드레스룸이 안방에 두 개 있습니다. 계속 강조하죠. 자, 스타일러까지 충분한 공간 확보되어 있고요. 대형 환기창부터 해서 시스템장 넓은 사이즈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하이라이트입니다. 전 처음 메인 욕실인 줄 알았는데요.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 욕조 시공, 기본 옵션, 샤워 부스까지도 고급스럽게 분리 공간 잘 해놨고요. 하부장, 건조 쓸 수 있는 세면대까지 잘 넣어드렸네요. 자, 가시죠, 가시죠. 집이 크니까 아주 널찍널찍하네요. 이 영상 구도 이쁘게 잘 나올 겁니다. 이 영상을 제가 썸네일을 할까 고민 중이네요. 예, 좋아요. 자, 두 번째 방입니다. 자, 남자분들이 가장 제일 좋아하는 거죠. 컴퓨터 방. 서재방을 이렇게 넓은 방을 좀 해놨습니다. 이렇게 고급스러운 방도 되지만 충분히 성인분이 아니면 부모님 모시는 분들한테도 충분히 넓게 넓게 쓸 수 있다는 게 좀 포인트인 것 같고요. 실제로 보시면 이쪽이 4천이 넘어갑니다. 사이즈 굉장히 잘 뺐어요. 자, 세 번째 방 가시죠. 자, 세 번째 방이 무려 3천이 넘어가는 방입니다. 침대가 들어가고도 책상 공간도 있고 심지어 붙박이장까지도 기본 옵션 넣어드렸는데도 3천이 넘어가는 세 번째 방입니다. 반대편 구도로 보시면 이렇게 붙박이장을 기본 옵션 넣어드렸어요. 방 사이즈가 널찍하게 잘 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입니다. 와이드 거울부터 해서 건조 쓸 수 있는 세면대까지 메인 욕실에도 욕조가 잘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욕조가 두 개나 있는 집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복도에 있는 팬트리룸 한번 보시죠. 자, 길게 잘 빠져있죠. 시스템장 기역자로 넓게 넓게 쓰시면 묵은 짐들, 큰 짐 같은 거 두시기 적합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영상 잘 보셨을까요? 경기도 이천입니다. 가장 제일 큰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브랜드, 일본 브랜드에서 가장 제일 최저가입니다. 84 타입이 5억 초반으로 가요. 현재 제일 최저가요, 이천시에서. 자, 이렇게 117 타입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계약금은 1차 계약금 1,000만 원, 5%만 있으시면 돼요. 추가적인 혜택도 있다는 점 유선상황 받기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이 더 레브 현장이었습니다. 84 타입, 117 타입, 두 타입 기억해주세요. 고맙습니다.